정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분명히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나는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탄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사탄과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과 마귀 편에 서서 나는 중도라고 교회에 숨어서 호화호식을 누리는 목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바로 종교가 타락했고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바알과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도 뺏겼고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도 짓밟혔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중도라고 교회에 숨어서 정광훈 대표장의 애국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목사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사파가 누구입니까? 현재 문재인은 주사파 정권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현재 이 정권은 북한 노동부, 노동당,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괴뢰 정권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이 괴뢰 정권에 협조하면서 이 자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사파에 동조하거나 교회 안에서 애국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은 바로 공산주의에 협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에 교회에 숨어있고 비굴하게 교회에서 이 자리를 지켜만 보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은 애국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운 겨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9시에 끝나지만 내일 9시부터는 영하 기온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방한복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사파는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을 전혀 굽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파와 대적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대표장님께서 무너져가는 기독교의 문명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미 유럽도 동성애로 인권으로 유럽의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이제 미국도 동성애를 허락하고 인권을 허락하며 교회의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면 이 세계가 교회에 사라져버리고 사회주의 강제 통제 속에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나왔는데 전 세계의 복음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청을 세우고 전 세계의 복음의 운동을 사도 바울과 같이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뒤에 숨어있는 중도라고 말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의 뜻이 있다면 정광훈 대표장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주사파에 협조하거나 공산주의에 협조하거나 이곳의 모임을 비난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곳에서 주사파 동조 목사 그리고 간첩이 교회 침투하여 들어와 있는 목사들을 색출하고 반드시 북송선을 태워서 북한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